채널 I. 우리나라는 뭐 준비를 잘 하고 있나요? 아이고, 이게 좀 뭐 지표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스위스의 뭐 글로벌 투자 은행이에요. USB 아니고요. USB는 컴퓨터에 꽂는 전자기기고 UBS. UBS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139개국 중에 25위예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도가 지수가. 그럼 이게 아시아에서는 높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시아에선 그래도 좀 선도 국가로 돼 있는데 일본이 12위, 대만이 16위, 그럼 우리가 많이 떨어지죠. 25위. 중국도 한 28위.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어마어마한 중국이 28위인데 뭐 조금만 더 이제 비약하면은 우리는 아시아에서 좀 전락할 위기예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기술력 부분이 우리가 23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교육지수가 19위. 그나마 교육지수가 좀 높아요. 문제는 여기는 이게 은행, 금융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동 유연성이 우리나라가 뚝 떨어져요. 139개 국가 중에 80위 아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이 지수를 잡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10점 만점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몇 점쯤 되시는 것 같습니까? 귀하의 회사는. 평균 내보면 1점에서 5점 사이예요. 그러니까 6점은 넘어야 낙제를 면한 건데 잘 되기는 커녕 우리 꽈락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게 좀 반성이 필요한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안 썼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뭐 창조경제, 뭐 융합문화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부 3.0 얘기를 해서 정부도 혁신한다 그랬고 또 제조업 혁신 3.0 이런 얘기를 했고요.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만들겠다 했는데 다 뭐 성과는 그닥 저닥 뭐 미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면 미미한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4차 산업혁명에 궁금한데요. 뭐 지금 우리나라 현재 25위 머물고 있다고 했고 뭐 아시아에서 일본 현재 아까 12위라고 하셨고 16위. 대만도 뭐 잘 해나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이나 독일, 뭐 중국도 네. 잘 해나가고 있다고요? 어떤가요? 네, 그 사실 지금 다른 나라들이 그 속도가 한 200km에서 시속으로 달리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한 그 절반 수준에 있지 않느냐. 준비 상태도 그렇고 가고 있는 속도감이 그 정도 늦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컨대 이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나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나 또는 이 독일, 일본, 미국 이런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민이 치고 나가고 정부가 그 환경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무서운 거죠. 민간의 힘이 제일 센 데니까 정보 기술이나 또는 개발 연구 개발 능력 이런 면에서 제일 세기 때문에 미국이 제일 우리가 볼 때 부러운 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오바마 정부 때 얘기했지만 국가 제조 개혁 시스템을 만드는 거, 또 펀딩을 만들어서 돈을 지원해주는 문제, 또 세제상의 지원을 해주는 문제, 이런 환경 조성에 관련된 조치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미국의 속도는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민관 그 공동형 이 대표적인 공동형의 나라입니다. 독일은 아시는 대로 세계에서 가장 제조업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독일의 그 기본적인 그 바탕 위에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특히 2012년도에 하이테크 전략 2020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신하이테크에 관련된 과제들을 풀어나가고 있고 그것을 민간이 각자 가게 하기 위한 정부에서의 지원 정책을 계속 백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그런 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제조업의 가장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이거든요. 네. 일본이 민과 관이 합동으로 합작을 하는 그런 노력은 세계에서 제일 강할 겁니다. 네. 정부의 행정 지도나 정부의 지도 능력 그리고 민간이 그걸 받아들이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은 지금 바로 신산업 구조 비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바로 총리실 산하에 이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미래 투자회의라는 것도 만들고 또 민관회의 이것을 위한 회의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잘 갖춰놓고 있는 상태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로봇이나 IoT나 또는 또 AI 이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 기관들을 통해서 백업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은 우리 아까 그 전체 준비지수가 우리보다 조금 뒤에 8이지만 중국이 사실은 무서운 나라거든요. 지금 이런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앞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우리 대응을 해야 되겠다. 채널 I.